오케이. 관로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 뭐 A하고 B는 풀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 요거 다 남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상관 접속사였습니다. 상관하지 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not only 계속 해봐. not only A but also B 하기로 했죠. 그거하고 같은 게 뭐였더라? B 내가 언제 그렇게 입으라 그랬어? B as well as A.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했어요.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 조심해야 돼. 특히 not only A but also B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별로 틀릴 염력이 별로 없어. B한테 맞췄을 때 not only I but also he likes her 했을 때 he likes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그렇죠? 나도 나뿐만 아니라 그도 그녀를 좋아한다. 상관관계 했었죠. 근데 이거를 he as well as I likes 해야 되는데 he as well as I like her 하면 틀렸는데 그걸 맞다고 I like 맞잖아. 뭐가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됐습니까? 그런 것도 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여기 이제 뭐 both A and B 또는 쓰는 both 이거 여기 얘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를 같이 하는 같이 설명하는 이유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이거였죠. 됐습니까? 쓰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이 표 나오면 여러분들 벌써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서 표는 별로 안 그리고 싶긴 하지만 일단 both A and B가 있었고요. Either A or B. Neither A 특이한 거 하나 들어가죠. Nor B. 그 다음에 both of 복명 복명이 뭐예요? 아니에요. Either of 복명 Neither of 복명 등이 있습니다. 왜 전부 여기 복명이에요? 두 개에 대한 얘기한다며.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를 그냥 비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얘는 이거 오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맞춘다 했습니까? B에게 맞춰준다 됐습니까? 뭐 either you or I am 이런 식으로 한다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B에게 맞춰준다 됐습니다. 뒤에 오는 녀석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준다는 얘기는 뭐랑 가까이 붙어 있는 거? 동사랑 가까이 붙어 있는 애한테 붙여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죠. 주어로 사용 시에 이 부분이 주어로 사용됐을 때 동사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갑자기 얘에 대해서 뭘 얘기했었어. 얘가 사실은 다른 뜻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I'm not sad 그랬더니 A가 I'm not sad 그랬더니 B도 안 슬퍼. 그러면 I am not either 라 했죠. either가 무슨 뜻도 있다? 또한 역시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쓴다 했어요. 그때 뭐 A가 I'm not sad 난 슬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다 대고 어떻게 하면 틀린다 라고 얘기했었냐? I'm not too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I'm not sad too 하면 안 되고 I'm not sad 또는 I'm not either 해야 된다 그랬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가지고 나온 문제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석 전문가. 오케이. 1번. 완성하면 무슨 뜻이야? 나의 아버지는 우유랑 설탕을 그의 커피에 넣는다. 그렇죠. 이제 좀 되네. 테이크의 뜻을 받고 테이크가 뭐 받다 이런 뜻이면 생각하고 뭐 아빠가 받는다고 했는데 뒤에 밀크 앤 슈가 나오고 이 커피 나오면 테이크의 뜻은 당연히 뭐 하겠어? 넣는다겠지. 됐습니까? 커피에 우유랑 설탕을 모두 다 넣어서 드신다. 취향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문장이 완성되고 싶으면 여기에 both냐 either라고 both냐 either냐를 고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정적인 뭐 딱 하나는 답이 안 되고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My father takes both milk and sugar in his coffee.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both milk and sugar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인데 them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복수 취급한다. My father takes them. 그것들 둘 다 넣어. is coff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여기는 뭐 크게 읽어야 될 거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읽으라고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 want either the shirt or the pants. 그래서 우리가 neither를 고르지 못하고 either를 고를 수밖에 없게 만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 or죠. 그래서 both A and B, either A or B였죠. 문장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석 전문가? 나는 셔츠와 바지 중에 하나는 그렇죠. 나는 뭐 셔츠 사도 되고 바지 사도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원한다.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좋은데 둘 다 살 수는 없고 둘 중에 뭐 이거 사도 되고 저것도 사도 되겠어요? 엄마가 뭐 마트 가셨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카톡으로 사진 탁 찍어 보내면서 야 이거랑 이거 중에서 뭐 사줄까? 에 몰라 뭐 엄마 맘대로 사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런 느낌의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읽으라고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겠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인텔리전트 같은 말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인텔리전트하고 같은 말은 S로 시작하는 스마트가 있겠고 W로 시작하는 와이즈가 있겠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느낌은 달라요. 느낌은 다른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의 어휘력 수준에서는 비슷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스마트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진짜 똑똑한 거, 그러니까 인텔리전트는 지적 능력이 뛰어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이런 뜻이고요. 와이즈는 그것보다는 좀 현명한 거. 현명한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와이즈한 사람이 잘 충고해 주겠어?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해 주겠어? 스마트한 사람. 그렇죠. 와이즈한 사람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잘 답변해 주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느낌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반대말은 F로 시작하는 foolish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S로 시작하는 친구들 사이에 많이 쓰는 stupid가 있죠. 아, 친구들끼리 how stupid you are 이러면서 잘 놀잖아, 그렇지? 정말 멍청하구나 너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아, 여러분들 학년쯤 되면 이제 쉽게 쓰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고요. 그런 것도 살펴봤고 그러면 얘는 3번은 읽으라고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아? 시키겠죠. 그래서 뭐 우리 지민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넌 여기 학생 아니야? 빨리 가! 빨리 해, 이 똥강아지야! 매트 내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That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n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거 해석 전문가? 매트는 똑똑한 뿐만 아니라도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매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웃기기도 하다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한테 매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웃기기도 해.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B에게 새로운 정보는 뭘까? 매트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 B는 매트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 야, 너 매트 똑똑한 줄 알잖아. 근데 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걔 웃기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얘가 그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왜 애써서 매트 is intelligent as well as fun이라고 왜 읽었는데? 됐습니까? 이게 무슨 이 해석입니까?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트는 상대방이 매트가 어떻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웃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웃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더라? 똑똑하기까지 하더라 합니다. 됐습니까? 매트, 야 매트 걔 웃긴 거 알지? 걔 애가 봤더니 졸라 똑똑하기까지 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 넘어가겠죠? 그쵸?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이제 이거 예상 못했어요. 수업할 때 That is not only funny. Not only funny. 보니 but intelligent 됩니까? 되죠. Also는 생략할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Okay, math is not only funny but also intelligen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서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B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이거 읽으라고 하겠어? 읽으라고 안 하겠어? 네. 읽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인 그렇죠. 그래서 not only red but green 여기 생략된 말 green과 but 사이에 also죠. Not only green, not only red but also green looks good on you.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 전문가 한글입니다. 한글 지금 which looks good on you better야? 이 표현은 which looks good on you better라는 표현이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 둘 중에 더 잠깐 더가 아니 미안합니다. 뭐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말로 해보라고. 오케이 okay,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초록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아 참 미안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 자꾸 내가 하는데 이거 아니야 둘 다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잘 어울리는데 누가 잘 어울린다는 사람 사실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야 초록색 되잖아 뭐, 빨간색 잘 어울리잖아 뿐만 아니라 초록색까지도 너한테 잘 어울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까? 됐어? 빨간색 뿐만 아니라 자 네가 이거를 둘 중에 어느 걸 좀 더 약하게 읽거나 어떤 걸 더 세게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응? 그럼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슨 색깔 잘 어울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빨간색 잘 어울린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야 이거 봐 빨간 모자 씌웠더니 오 잘 어울리네 아까 얘기했어 근데 이번 초록 모자 갖고 와서 씌워봤더니 오 이것도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뭐가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문장은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아이고야 콩만 해졌네 오케이, 전달하는 내용은 red and green 안만 길어봤자 they look 아이고야 look good on you의 의미야 전달하는 내용은 빨간과 초록이 너한테 잘 어울려 근데 다만 상대방이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오늘 A 벌어서 B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얘의 형태란 말이야 looks 됐습니까? B에게 맞춰준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해오라고 했는데요 dance is perfectly의 뜻은 어찌 뭐한다? 완벽하게 춤을 춘다 하고요 너는 완벽하게 보인다는 뭐예요? You perfect. You look perfect 그렇죠 선생님이 시키는 순간 아이씨 재미없어 했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뜻 됐습니까? 아 참 똑같은 뜻은 아니고 비슷한 뜻 그래서 몇 형식? 아이고 이형식 어떠니 어떻다 되는데? 어떠니 어떻다 되면 얘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 그러죠
그렇죠. 보호가 들어가는 게 몇 형식이었더라? 2형식.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완벽하게, 우리말로 완벽하게 춤춘다, 완벽하게 보인다 해서 완벽한 퍼펙트, 완벽하게 퍼펙트리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말 따라서 you look perfectly 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warm enough에서 enough는 둘 중 뭐 두 번째가 뭔데?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 해볼까? 충분히 따뜻하니죠. 오케이. 그래서 enoughly를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보통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떤 시 만들지만 그렇게 않고, 게다가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충분히라는 어떤 시일 때는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 enough money, enough time이죠. 뭐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뭐 특별히 특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사일 때는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ly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얘는 읽으라고 할까 읽으라고 안 할까? 읽으라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승빈이가 읽으면 되겠네. I like to not only sing well but dance perfectly. 자, 올소까지 넣어주세요. But also dances perfectl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도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 전문가 알렉스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완벽하게 춘다. 오케이.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춤까지도 완벽하게 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뭘 어떤 둘 다 잘하는데 어느 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perfectly, not only A, but also B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민이가 완성시켜 주세요. 웜을 이상하게 쓰고 있네. 자, 그렇다면 this soup is not delicious but warm enough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not A but B니까 이번에는 자 not A but B하고 not only A but also B는 다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둘 다 동그라미야. 됐습니까? 근데 not A but B는 A 말고 B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 스프는 어떻진 않지만 맛은 없어. 맛은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추운 몸을 녹이기에 괜찮겠다. 꼭창 맛 없어도 꼭 찾고 먹어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have 지인이 완성시키면 그렇죠.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그래서 지인 무슨 뜻이겠냐? 난 둘 중 하나가 없다? 둘 중 하나가 없다? 오케이. 둘 중 하나가 없다. 둘 중 하나가 없다? 그러면 I have either time or money. 이건 무슨 뜻일까? I have either time or money. 난 둘 중 하나는 있다죠, 이거는. 난 둘 중 하나는 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뭘 해오라고 했냐면은요.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 했어. 이거 왜 해오라 했을까? 그냥 요거 둘이 합쳐지면 뭐가 툭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어. neither가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난 둘 다 없다야. 둘 중 하나를 안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알겠습니까?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왜 그렇게 되어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걸 요거 보고 이게 같은 표현이 뭐냐라는 거 왜 해오라 했냐면요. I don't have either time or money는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 I have neither time nor money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neither A nor B니까 동그라미는 하나도 없고 X만 두 개잖아. 둘도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not any가 뭐냐, no다. not either가 뭐냐, neither다 라는 것들이 자꾸 여러분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글 속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놔야, 긴 글 속에 이런 게 넣어놓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분명히 난 둘 다 없다고 했어. 그렇습니까? 근데 밑에 윗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는데, 이 글 쓴 사람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여행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서 못 갔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면, 지민이 1번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 누가 그렇게 하래? 쭉 고쳐서 읽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도 있죠? Was a late for a plan. 그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얘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바르게 고쳐주면 되는데, either, either you or and was late for class 해야 되고, neither you nor and was late for class 해야 되는데, 해석은 다르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neither you nor and was late for class의 뜻은 뭐겠다? Yeah, neither you, 지금 그렇게 써놨잖아. Neither you nor and was late for class. 너랑 얘는 둘 다 지각했다. 얘 안에 뭐 들어있어요? not 들어있네, 그치? 그 얘기를 왜 할까? 그래서 해석이 뭐다? 너랑 얘는 지각하자. 둘 다 지각 안 했단 얘기예요. 둘 다 지각 안 해. 둘 다 was late for class에 X를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각 안 했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치는 방법인, 이렇게 고치면 그럼 무슨 뜻이겠어? Either you or and was late for class는? 그렇죠. 둘 중 한 명은 지각이었어.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고치시면 될 거고요. 어차피 뭐 우리말 뜻이 안 써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바로 얘와 얘주어 N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놈한테, 어차피 뭐 가까운 놈 이런 경우에는 둘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가까운 놈한테 방금 바꿔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답지엔 써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지각 안 했다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예? 그렇죠. 그래서 해석 전문가? 수학과 둘 다 너의 미래를 좋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좋을 거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조금 뭐 이거는 뭐 맨날 하는 그 뭐 이거 왜 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또 그거 묻겠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좀 이따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발에 고쳐 주시고요. 아 맞네, 지인 차례 그러면. 아 그럼 아 무슨 차례 그러면. 그렇죠. He speaks neither French nor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석은? 프랑스어랑 영어를 둘 다 못한다. 그렇죠. 둘 다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은? 같은 표현은? 모르겠다고? 저쪽에 있잖아. 요거 3번 뭐예요? 똑같은 거 했는데? 그쵸? 그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성빈아 방금 3번에서 1 더하기 1은 2를 했어. 그치?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뭐 하란 얘기야? 2는 1 더하기 1 이거 하란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네. 아닌가요? 제 비유가 아주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speaks neither French nor English는 뭐하고 같다? He didn't say.
didn't가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하다. 더전트. 더전트 진정하시고 더전트. He doesn't speak either French or English. 됐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뜻이죠. He doesn't speak. 말 못해. 됐습니까? 하나 둘 중 하나도 못해. Either French or English. 됐습니까? 자, 이거 둘 다 못해.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뭐 없으면 되잖아요, 이거. 됐습니까? 둘 중 하나는 할 줄 안다. He speaks either French or English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풀어봤는데 뭐 해석은 달라지지만 다른 방법도 하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놔두고 야, or 우리 or 건들지 마라. 한 다음에 얘를 either로 하면 방금 봤던 거 둘 중 하나는 한다라는 해석은 달라지겠죠.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요거를 밑줄 크고 같은 표현이 뭐냐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고쳐서 둘 다 못하는 애로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그래서 누가? 무엇을? 오케이. 여기에 여러분 이제 영어로 뭐가 저 뒤에 탁 보입니까? 저 뒤에 건너편에 이 우리말 뒤에 뭐가 싹 보여. 뭐가 보여? 뭐가 이거 보이게 해줘. 됐습니까? 시제는? 그렇죠, 현재죠. 그래서 뭐 잘했으면 하네요. 뭐 웃을 거 뭐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베리가 likes 한다. 무엇을? Both the music and dance. 됐습니까? Music. 잘했습니다. 자, 댄스는 명사로서 춤이라는 뜻도 있고요. 만약에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저 상대방이 메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알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바꿀래? 아, 메리. 그렇죠. Not only 아이고 뭐 쓰고 있냐는 이상한 속도 미안. Not only music, not only music, but also dance. 됐습니까? 이렇게 또 방금 했는 거랑 정보의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메리가 뮤직도 좋아하고 댄스 좋아해. 근데 상대방이 이미 뮤직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야 메리 있잖아 음악뿐만 아니라 댄스까지 좋아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뭐 메리 likes dance as well as music 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심장들이 약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어떨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다? 친절하기까지 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캔디는 옛날 생각나네. 그쵸. 캔디 알아요 여러분들? 너 어떻게 알아? 들장미 소녀 캔디. 됐습니까? 1970년대. 는 아니고요. 80년대. 만화. 일본만. 매주 일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데 꼭 아침에 8시에 만화를 합니다. 뭐 미래 소년 고난. 뭐 이런 것도. 애니 아니야? 네, 애니메이션. 네, 만화. 미래 소년 고난. 뭐. 들장미 소년 캔디. 그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나중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다시 보기 하면 되잖아요 이럽니다. 어떻게 알았지? 독특한데. 나도 안 지우고. 야 집집마다 TV는 있었다. 60년대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캔디가 어떻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응직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앞에 세게 읽는 거 할래? 뒤에 세게 읽는 거 할래? 앞에 세게 읽는 걸로 할래? 네. 오케이, 그래, 준비. 네. Candy is not only a friend, Candy is kind as well as honest. As honest.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오, 같은 표현은 뭐 잘 아시죠? Candy is not only honest but also kind. 됐습니까? 자, not only honest but also kind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거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만약에 가져가서 야 이게 무슨 뜻일게?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정직, honest라는 단어의 뜻을 만약에 알더라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정직하지는 않지만 친절하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조심하란 말이야. 여기 not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not honest, 만약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not honest but kind,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캔디는 정직하진 않지만 친절하긴 해. 그러니까 하나는 X고 하나는 동그라미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둘 다 동그라미라는 거. 다만 kind를 좀 더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해서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또 한 번 더 옛날 설명을 또 하는 시간이죠. 아, 지겹죠, 그렇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힘,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딱 틀면 여러분이 탁 당겨가지고 쭉 그 뒤에 이게 공부라는 게 뭐 딱 꺼내면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딱딱딱딱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명령문 end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이 end의 뜻이 뭐다라 그랬죠? 그렇죠? end의 일반적인 뜻은 그리고 뭐 또한 이런 뜻인데, 명령문 end에서 end의 뜻은 뭐다? 그러면 이런 뜻이 했죠.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end 뒤에 보통 무슨 시제가 올 수 있다? 미래 시제가 오겠죠. 뭐뭐 해라. 그러면 과거에 뭐뭐 한답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보통 뭐 will이라든지 can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들어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령문 or에서 or의 원래 뜻은 뭐 또한 뭐 아니면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명령문 or에서 or의 뜻은 그렇죠. 않는다며, 아니라며, 아니면 이런 뜻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설명에서는 뭐 했냐, 뭐 어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이걸 먹어라. 그러면 넌 뭐 get well 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먹어. 그러면 넌 나을 거야 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똑같은 우리말로 한 번 더 쓸 건데요. 조금 뭐 똑같이 쓰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아니, 영어로. 만약 네가 이걸 먹는다면 그러면 너는 나를 낳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요거를 지워야 되겠죠, 그쵸? 우리말에서 이거 있어도 돼? 없어야 돼?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얘를 굳이 지우는 이유가 있죠, 굳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게 아무래도 음식은 아니, 아, 그래, 치킨 수프라 그러자. 치킨 수프. 치킨 수프 먹으면 뭐 독감, 뭐 감기 나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뭐 eat this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약이라면 take this 해야 되는 건 알죠. 약은 eat 하지 않습니다. take this. 그 다음에 뭐 쓸래? and you will get well. 그죠? 됐습니까? 그럼 eat this and you will get well 하고 같은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eat this, you will get well.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 여기 또 본드칠 두 번 해가지고, 됐습니까? 딱 잘 붙어 있는 애인데 본드칠 두 번 해가지고 뭐 가방에 본드 여기저기 다 발리게 하지 말고, 됐습니까? 경험 있나봐요? 오케이, 엉뚱한데 본드 안 묻게 본드칠 한 번만 해라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이어서 여기다가 그러지 않으면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낫지 않을 것이다. 에 낫지 않을 것이다 할 뻔했네. 그렇습니까? 히읗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당연스럽게 뭐가 될 거고, or가 될 거고, 여기는 그렇죠, want to get well로 바뀌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만약 네가 먹는다면 넌 낫지 않을 것이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먹지 않는다면이니까 Unless you eat this, you will not get well.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요? 그렇죠. Unless you eat this, you won't get well. 먹지 않는다면 낫지 않을 거야. 선생님 좀 뛰어 넘어갔죠? Unless you e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If you don't eat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nless 안에 뭐 있다? 니더 안에도 not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명령문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고요. 명령문 or는 뭐 해라 안 그러면 혼난다 너. 됐습니까? 그래서 look at this picture. 이 그림 좀 보라고 했고요. And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너는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렇게 밑줄 긋고 뭐라 그러겠어요? 땡땡땡땡 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네. 라고 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흥미로운 뭔가니까 something interesting 인데 흥미로운 것은 interesting thing 인거 아시죠? 됐습니까? interesting thing 흥미로운 것.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놔두고 여기다 이제 저 수학 공식에 는을 쓰고 뭐라 그랬어요? 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If you look at this picture, you will find something interesting. 맞습니까? 만약 네가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너는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이 상어눈 됐습니까? 지민이 상어눈 오케이. 상어눈 하지마 자꾸. 상어눈이 뭐예요? 상어눈 초점이 없는 눈. 뭐 이런 거죠? 그니까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거. 여긴 어디 났는 잠깐. 예? 아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최대한 가려야 되는데. 복면 쓰고 수업할까? 오케이. Keep the cell cold. 좀 이따가 내가 이거 뭐 물어볼 것 같아요. Keep the cell cold 해서. 뭔가 물어보... 아? 반대말? 같은 말? 뭐 이렇잖아 생긴 게. 네. 그렇죠. 오 똑똑하네. 외장실이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keep the salad cold. 그 다음에 go bad가 뭐하다? 상하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러 갈래? 저번에도 이랬지 않냐?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상하다. 그러니까 뭐 차갑게 보관하세요 그러면 상할 겁니까? 아니라면 or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 부분을 똑같은 표현 요것도 할 건데요. 됐습니까? It will go bad 안 할 거고요. It will be fresh. 아이고, it will be fresh로 할 거야. 됐습니까? It will be fresh. 그러면 같은 표현 여기다 심표할 거고 keep the salad cold를 여기 어떻게 집어넣으면 된다? If you keep the salad cold. 여기서 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If you keep the salad cold. 만약 네가 샐러드를 차갑게 보관한다면 it will be fresh. 그것은 어떨 것이다? 신선할 것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뭐가 됐으니까 it will go bad soon. 금세 상할 겁니다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보관한다면이야 보관하지 않는다면이야 그래서 if you don't keep the salad cold, it will go bad soon이 되는 거고요. If you don't keep은 unless you keep 이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쵸. 지민이가 유출했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건 몇 형식? 뭐 형식? 왜? Keep A 어떤 so? A is 어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샐러드 차갑게 뭐야 보관해 놓으면 샐러드가 어떻게 써 차갑겠지 뭐 뜨겁겠냐 됐습니까? 저 5형식이다 keep A 어떤 5-A에요 B에요 C에요 그러면 B. 아이고 그렇죠 똑똑하네 call A B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랑이다 call A B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A를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make A 어떤 됐습니까? C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오케이 to 부정사의 무슨 정보입니까? want A to do A가 뭐뭐 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얘하고 같아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잖아 됐습니까? 보호라 했죠 얘를 보고 얘들을 보고 보호라 했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뭐라 뭐다 것이나 어떤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하면서 이제 뭐 예방접촉 몇 가지를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요거부터 먼저 하면 뭐
거기에서 설명을 뭐부터 이어왔냐면요. 이런 얘기부터 했죠. 그쵸? 그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히트 좀 켜주세요. It's not that cold. 정리를 아껴야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극히 춥진 않잖아. 좀 참아봐. 됐습니까? 좀 추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I know. 됐습니까? 나 그거 알아. 그거 뭐? 됐습니까? 이거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난 니가 멍청한 거 알아. 됐습니까? 휙 날렸어. 몇 형식? 2형식. 여러분들 2형식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다? 완벽하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곧 만드는 that.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겉 만드는 데서 계속 쓸 건데 It is important that you finish it in time. 그 다음에 The fact is that he was 할까? He was the 뭐 할까? 스파이. 됐습니까? 얘들 다 똑같은 대시라 그랬어. 그치? 얘들 다 똑같은 대시인데 관로를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몇 번째 거지? 2번째? 당연히 얘죠. 그쵸? 맞습니까? 왜 얘만 날려버릴 수 있다? 그쵸?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절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긴가? 이게 목적어 아니고 뭐예요 이거? 그렇죠. 진짜 주어죠. 응, 얘가 갖다 주어죠. 네가 그것을 제시간에 끝마치는 게 중요해. 됐습니까? 그러면 the fact is that he was the spy는 무슨 뜻이야? 진실은 그가 스파이였다라는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어? 보어. 그러니까 얘만 생략할 수 있다 했었죠. 됐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냐면 뭐 I like the book that was written by 누구 할까? You 사인해주세요 했죠. I like the book that was written by you. 그러니까 이 책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럼 이 문장 끊어있게 하면 누가 더 I가 like 한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있단 얘기다? 요렇게 있다란 얘기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생략할 수 없죠. 없단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오는? 동사가 나오는 무슨 격관계대명사다?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할 건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언제고? 현재고 그 책이 당신에 의해서 쓰여진 건 언제? 과거. 됐습니까?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겠어? it were겠어? was.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요렇게 되면 그렇죠. 얘도 요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쓰여진 건 언제? 과거. 좋아하는 건 언제? 현재.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 했고요. 그렇다면 생략할 수는 없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면요,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Unlike the books that I bought last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죠. 왜? 그렇죠. 목적격이죠. 그렇다면, 얘 보입니까? I know that you are stupid 하고 얘하고 공통점이 둘 다 뭐 할 수 있다는 점?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르죠. 얘는 명사들을 이끄는데 목적어라서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돼가고 있냐면 다음 대충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됐습니까? 다음 대충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4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몇 개 남았죠? 세
다섯 개 남았, 아, 네 개 남았죠. 됐습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만나본 거 있는데. 예. 아, 지금 하고, 아, 아니요. 제가 속 살고. 그잖아. 이거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it is raining so heavily, so hard. 그래서 that I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지민이 얘기였죠. 됐습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 있더라. 됐습니까? so 대꾸문의 대시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당연히 없죠. 이거 생략하면 어떡할래. so 대꾸문인데. 그냥 안 돼요. 됐습니까? 이게 뭐 목적어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so that 구문. 이것도 접속사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네.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아 동격의 that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 이제 겉 만드는 대세 됐습니다. 것이 이끄는 명사절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어. 그러면 가짜 주어 it 쓰고 진짜 주어 뒤로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거 what do you know? 라고 물어봤더니 I know that you are stupid. 난 네가 멍청하다는 건 알아. 됐습니까? 이때 대세 생략할 수가 있고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that Kate hates swimming is cer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certain.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물을래? 아이고 너무 재미없네. 그쵸. what is certain? 그쵸. 주어가 궁금했죠. 됐습니까? 맞았을 거예요.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아이, 좀 몰라야지 좀 놀려먹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놀보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좀 몰라야지 좀 물어보면 이제 에헤헤 이것도 모른대요 모른대요 이래서 내가 놀리던데 이거 듣고 싶어. 뭐야 what is certain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했죠. 어? okay. it is certain that Kate hates swimming. 자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자리에다가 뭘 떡하니 써놓고 요거 that 써놓고 가주어 that이라고 혹시 본 적 있나요? 너 본 적 있어? 너 본 적 있어? 네가 책 하나 써, 네가. 난 본 적이 없어서 책 못 쓰겠어. 새로운 발견이다. 그렇습니까? 신발견.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애가 왜 뒤로 갑니까? 길어서. 그렇죠, 길어서. 그러면 과주어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길이가 어떨 것? 짧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it is hot. 무슨 뜻이야? 덥다.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만 비인칭 주어는 아무 뜻이 없다고 했죠. 어? 아무 뜻 없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비인칭 주어에서 뜻이 없는 걸 보고, 아, 이거 가짜 주어로 써먹어도 되겠다. 됐습니까? it의 종류도 몇 가지 배울 예정이다? 총 네 가지인데 세 가지까지 배웠죠. 됐습니까?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가 아니고 하나 더 있구나. 다섯 가지구나. 됐습니까? 그냥 이 단어로 쓰면 되지 그치? 뭐 A는 그냥 뭐 몇 가지 A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기육은 몇 가지 기육이 있습니까? 아유 우리 말 얼마나 좋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말은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horse도 있고 word도 있고 영어도 그렇네. 오케이. 외국인들이 한국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왜 어려워요? 왜 우리 제일 쉬운데? 여기 자리 있어요? 예 자리 있어요. 외국인이 딱 물어봐. 저 다리가 아파가지고 서가지고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물어봤어. 한국 사람한테 제가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는 외국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앉은 빈자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여기 자리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랬어. 외국인이, 아~ 외국인이 앉았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얘 왜 이래.
외국인은 아 여기 자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라 어 자리 있으니까 앉았잖아요 이러겠지. 자리 있다며. 자리 있으니까 앉았어 걔는. 어,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략이죠. 우리말에 생략이 일어난 거죠. 뭐가 생략된 거? 자리의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걔는 외국에는 자리가 있냐고 물어본 거고. 그쵸? 어, 한국 사람은 자리의 주인이 있다고 대답해 준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야. 얼마나 어렵겠어. 안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쵸? 위로가 왜 심심할까? 이런 생각 들겠죠. 걔네도 똑같이 어려워.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영어 배우는 거나 걔들이 우리말 배우는 거나.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라는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있다라 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시제가 뭐예요?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도 당연히 과거라 했고. 그러면 여기에 여기는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과거에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관로 있는 이유는 이렇게 대시 생략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id Sarah know? 뭘 알고 있었어? That I was lying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근데 I was lying은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이거? 누워있다. 그렇죠. 누워있는 중이었다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 27. 자, 이 시간에 접속사 총출동 시켜보자. 자, 여기서 69, 70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주의사항, 주의사항, 벌장머리죠. 어디 벌장머리 없이 윌이 들어와 있어. 됐습니까? 윌만 빼면 끝이죠.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현재 시제. 그 말은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꼭 고쳐줘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뭐 할 때 when이죠. 그쵸? when하고 같은 뜻을 가진 게 있었는데 어이구야 a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뭐 하는 동안도 언제죠? 그래서 while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도 어 맞아요. 그렇죠. 애즈죠. 둘 다 애즈. 뭐 그러니까 애즈는 때도 되고 동안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ile를 내가 설명할 때 계속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뭐죠? 계속 to. 그렇죠. 됐습니까? 자는 동안 게임했다. 네? 이런 거. 네가 자고 있는 동안 난 네 케이크를 먹어버렸다. 그렇죠? 자면서 게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가 이거 좀 이따 먹어야지 이러면서 냉장고에 탁 넣어놨어. 그리고 한숨 자고 이러는데 없어졌어. 그쵸? 이거 내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렇죠? 동생이 언니 자는 동안 내가 먹었어. 이런 게 while 했으면 하나는 진행형이 돼요.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 나머지 하나는 단순 현재 단순 과거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나 선생님 머리 나빠서 이까지 막 기억 안 나는데 때문에 왜란 질문 대답 아니에요? 오케이. 그거는 as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었고요. 예. 지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 하고 있습니다. 어 since도 있었죠. 너 뭐라고? before 그렇죠. before도 있었고 어 그러면 after 나와줘야 되고 이제 여기서 배운 거로는 하나 남았다. 그렇죠. until 이렇게 남았죠. 여러분들 아직 남아있는 건 뭐가 있냐면 as soon as 이런 거 남아있어요. as soon as 네. 무슨 뜻인데? 뭐뭐 하자마자 이거 soon이 곧이고요. as soon as 하면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이건 네. 어? 이것도 접속사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you come here 네가 여기 오자마자 as soon as as soon as, as, soon as. 특이하게. 자, 그래서 그런 것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하게 다뤄야 될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뭐 특이하게 다루는 기준은 뭐 나머지 애들은 전부 그냥 when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뭐 언제 소시 써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됐습니까? 언제 양치질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언제 양치질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저러고 있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부터 할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비포 쓸지 애프터 쓸지 제발 조심하라 그랬어. 네. 의외로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비포가 있는데 뭔지 몰라. 이거 모르는 애들의 특징을 내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비포 써야 될지 애프터 써야 될지를 머릿속을 들여다 가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들여다 와서 알았어. 분석 자, 결과 나와요? 분석 결과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because를 붙이죠. 접속사가 붙이면 접속사가 영향을 끼치는 건 어디냐면 이 뒤야, 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I like you because you are kind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잖아 분명히. 네가 친절하다에 다자를 떼버리고 뒤쪽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야. 됐습니까? 분명히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wash your hands 뭐 after you have dinner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보고 막 이런 애들은 이제 단어가 보고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끊어읽기 같은 걸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뭐뭐 한 다음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손 씻다가 보이니까 손 씻은 다음에 저녁 먹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뭐뭐 한 다음에 했고 여기 손 씻다가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단어만 그냥 보는 거야. 뭐뭐 한 다음에 하고 손 씻다가 보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손 씻은 다음에 저녁 먹어라 하니까 안 틀린 것 같아 보이나 봐. 알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얘는 네가 저녁 먹은 다음에 손 씻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접속사는 뒤쪽으로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머릿속을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얘들은 얘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어가 있으면 단어들이 여기도 뭐 다음에가 있고 여기 손 씻다가 있으니까 뭐 손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막 단어를 조합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도대체 문법을 왜 배워? 그냥 단어만 보고 단어 공부만 하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쓸 자리, after 쓸 자리 구분 제발 하시고요. 원래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고요. 지금 이제 뭐냐? 어떤 애들은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애들은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일종인데 조금 질문이 달라지는 게 두 개가 있었죠. 그렇죠. since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until when.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이죠. Until when, let me, 뭐, shoulder dance, 뭐, 이런 거죠. 어깨 좀 추게 할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뭐, 뭐뭐 할 때, 언제, 뭐뭐 하는 동안, 언제, 뭐뭐 하기 전에, 또 언제, 뭐뭐 한 다음에도 언제, 이렇습니다. 얘와, 얘는 조금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뭐, as soon as 같은 것도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뭐뭐 하자마자니까 이것도 언제, 엄마 언제 전화할까? 서울 도착하자마자 전화해. 그러니까 as soon as you arrive in Seoul, arrive in Seoul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 쭉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할 때 when이죠. 그렇죠. 그래서 when이 조심할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운 순서대로 하는 거죠. when은 무슨 뜻도 있고, 언제,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뭐도 있었더라. 기억 안 나십니까? 관계부사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됐습니까? 나는 어떤 the day를 기억하고 있다. We가 first met 했던 the day를 기억.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en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요. 중학교 때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뭐의 뜻 but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언제가 만날 날이 올 거고요. 오케이. 뜻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는 요렇게 표현하고 하나는 요렇게 표현해라.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언니 자는 동안 내가 먹었지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s는 이제 as가 이제 뭐 이게 when의 뜻과 또는 while의 뜻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뭐 when의 느낌일 수도 있고 또는 while의 느낌일 수 있다. as는 좀 이따 이후에 접속사 할 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after, 뭐뭐 한 다음에 after고요. 그 다음에 until, since,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녀석들 쭉 있습니다. when, while, as, before, after, until, since인데 이과의 전체 제목이 뭐였죠? 접속사죠. 근데 전치사 파트에 또 나오는 애들 있죠? 네. 누구죠? Before, 저, before school, after school, until 9 o'clock, 9시까지, 그 다음에 since 2010. 됐습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얘들은 뭐로도 쓰인다? 전치사로도 사용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어떤 것만, 누가다가 와도 되고, 얘들 뒤에 누가다가 와도 되고, 누가다가 와도 되고, 어떤 것만 와도 됩니다. 선생님,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나중에 because 써야 되냐, because of 써야 되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밖에 못 오고 because of 뒤에는 어떤 것밖에 못 오고 이런 겁니다. 나머지 when, while, as 같은 애들은 이런 뜻으로 쓰고 싶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접속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되는 애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2010년에 여기다 뭐 쓸까? in 2010.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됐습니까? 오케이. 9시에 at 9 이런 것도 했었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로 하고 싶으면 in, on, at. 그 외에 전치사가 붙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냥 아침에 in the morning. This morning은 보통 무슨 시제랑 같이 쓸까? 과거랑 쓰겠고 in the morning은 보통 무슨 시제라고 쓸 수 있을까? 현재랑 쓰겠지. 시제형 아니고요. 아침에 나는 꼭 아침 먹는다 라는 얘기는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I have to eat breakfast. 엄마가 꼭 먹으러 오는데 I have to eat breakfast in the morning.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아침에 아침 먹어야만 돼. 그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엄마가 머핀을 만드셨다는 그림 그릴 수가 있죠. 요거고 요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Mom made muffins while I was taking a show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while이 여기 있고 뭐 엄마가 머핀 만드셨다 동안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엄마가 머핀 만드는 동안 나는 샤워했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물론 의미는 맞는데요. 해석하라 그러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는 접속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 라는 의미가 안 바뀌어. 엄마가 머핀 만드셨다 하고 여기에 의미가 바뀝니다. 샤워하는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id mom make muffins? 겠죠. 언제 만드셨어? 내가 샤워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한 남자 아기가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좀 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누가 다가 딱 보여.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다란 얘기고 주절이란 얘기고 이 표현 앞에다가 접속사를 쓰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베이비 보이가 cried 했다. Until his mom came back. 언제까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Until when let me shoulder dance라 했잖아. 언제까지 어깨 춤 추게 할 거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앤디 해놓고 요렇게 생긴 거 보이죠? 네. 그쵸? 뭔가 앤디가 아팠던 게 이렇게 아팠잖아. 네. 그쵸? 여기다 뭐라 쓰고 여기다가 현재라 쓰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됐습니까? 그가 스시를 먹은 후 이후에 since he ate some sushi.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ince he ate some sushi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 has Andy been sick. 그러니까 how long has Andy been sick? Andy been sick. 됐습니까? 됐습니까? How long has Andy been sick?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Andy가 아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요 녀석에 대한 얘기였죠. 여기는 무슨 시제라 해서 여기는 since 뒤에는 단순 과거 시제가 뭐 하는 역할을 하고 쿡 찍고 since가 쭉 긁어서 어디까지 끌고 온다?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8가 이 역할을 했고 since가 현재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since 뒤에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요렇게 생긴 시제를 써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막 거꾸로 해놓고 막 Andy was sick since he has eaten some sushi 해놨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건의 접속사는 또 삼양라면이죠. 그렇습니까? 만약 라면도 있었고 하나 더 있죠. 만약 그렇습니까? 해물라면도 있고 소고기라면도 있고 이런거죠. 만약 아니라면과 만약라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만약이란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뭐라면 아니라면도 똑같은 조건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만약이란 말만 너무 듣다 보니까 만약을 빼버리고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서 만화책이나 읽고 있을래 했는데 그게 if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면 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조건이라면 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만약 라면에는 저 버르장머리 스피 놓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똑같은 시간의 부사효과 똑같은 조건이었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1에서 갑자기 내가 이제 화면을 어디로 넘길 거냐면 요렇게 넘기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72 요정도 하면 되나? 요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아 참 그리고 if가 이런 얘기 했잖아.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Do you know if 그쵸? Do you know if he will come? 됐습니까? 그래서 인지 아닌지에다가 붙일만한 건 인지 아닌지라는 거. 이건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주의를 줬었냐면은 뭐 I will stay home if it will rain tomorrow. 오케이. 찜이나 요즘 보세요. 됐습니까? 자, I will stay home if it will rain tomorrow. Do you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 똑같은 거 써놨는데 하나 틀렸대. 그렇잖아. 어디 틀렸어? 아, 그래요? 1번? 야, 틀렸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왜 틀렸냐? 내가 뭐 할 거래요? 집에 있을 거래죠? 네. 어떤 조건이라면? 조건이라면 만약 비가 내린다면 어디 만약 라면에다 우리 보리장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뭐가 돼야 되는 몇 번을 얘기합니까? 현재가 내린한다고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집에 있을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왜 맞지? 얘는 왜 틀리지 않았지? 한번 길어봤자 너 그거 알아잖아. 됐습니까? 내일 비가 내릴지 안 올지라는 거 그거 아나. 명사절이니까. 됐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수업할 때 나는 절대로 if 뒤에 will 못 넣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근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모르는 뭐 엉뚱하게 해갖고 여기다가 아 이거 나 이거 알아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따박 딱 때리면 아 선생님 저의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게야. 됐습니까? 혼내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얘를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o you know whether it will wait tomorrow? 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제발 또 얘하고 어떤 애들은 얘하고 얘하고 같아 보이는 애들 있나봐. 됐습니까? 제발 달라 보이세요.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됐습니까? 됐습니까? 날씨 아니에요. 이런 것들 미리 예방접종 좀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이유의 접속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서부터는 will, will 필요가 있을 때는 넣습니다. 됐습니까? 뭐 because he will come here tomorrow. 내일 그가 여기 올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얘는 조건도 아니고요. 시간도 when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만약라면도 아닙니다. 그래서 will, will 필요 있을 때 얼마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because부터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 두 개 가르쳐줬죠. as 하고 since. since는 그렇다면 번호가 몇 개 달리냐? 두 개 달리죠. 뭐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저녁 먹고 나서 after dinner 해도 되고 네가 저녁 먹고 나서 after you have dinner 다 쓰죠. 근데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I am hungry인데 너 때문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규칙을 왜 만들었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바보들인가 봐 영어 만들고. 됐습니까? 네가 빨리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 아 그래? 시민권을 못 단대. 혹시 알아? 됐습니까? 시민권이 뭔데? 이러고 있습니다. 여자애들 둘이. 됐습니까? 대충 감은 오죠. 그렇죠 뭐. 오케이. 그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더 얘기할 거 있나? 자,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는 무슨 뜻을 가지네요? 그래서죠. 그래서. 됐습니까? 앞에 뭐가 있고 원인, 뒤에 결과. 됐습니까? 아, 다 정리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o가 있었죠. 됐습니까? It was very hot, so I went swimming. 됐습니까? 더웠다. 그래서 나는 수영하러 갔다. 됐습니까? 근데 so가 무슨 뜻도 있어가지고? 매우란 뜻도 있어서 매우 더웠다. It was so hot, so I went swimming 하니까 so 이러니까 좀 이상한가 봐. 그래서 It was so hot that I went swimming. So that 구문이었죠.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대시 새로운 그 종류가 한 번 더 나온 거죠. 이런 so that 구문에 that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인데 여기 앉으세요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무슨 뜻이다?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양보의 접속사라기보다는 뭐 극복의 접속사라 그럴까? 극복의 접속사? 비가 오지만 그렇죠? 난 등산 갈 거야. 됐습니까? 뭐, 네가 못생겼지만 난 너를 사랑해 줄게. 뭐 이런 거. 못생김을 극복하는 거죠. 됐습니까? 비가 오면 극복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땐 뭐 해야겠냐? 야 이거 니도 이거 이미 배웠어. 이 표현을 뭘 써서 할 수도 있다? But 쓸 수도 있다 했죠. 위치는 달라지죠. 마치 because하고 so 같습니다. Because it was very hot, I went swimming. It was very hot, so I went swimm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n't hot, but I went swimming. 됐습니까? 덥지 않았다. 그러나 난 수영하러 왔다. Although it wasn't hot, I went swimming. 비록 덥지 않았지만 난 수영하러 왔다. 됐습니까? 요거 둘이 서로서로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 얘들이야. 자연스러우면 더웠기 때문에 난 수영하러 갔어요. 더웠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러 갔습니다. 얘들 둘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얘는 정반대죠. 됐습니까? 뭔가 의외의 일이 일어난다. 뭐 의외의 접속사, 의외의 행동이랄까요? 의외의 행동의 접속사.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만 나는 그녀를 뭐 마중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극복한, 사랑이 이긴 거죠. 극복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닭살 좋습니까? 뭐 드라마의 한 장면 뭐 이런 거 떠오르고 막 이런 거요? 오케이. 오케이. 한참 사춘기인가요? 이제 슬슬 여러분도 올 때 됐잖아. 올 때, 올 때 됐잖아. 올 때. 걔가 올 때 됐잖아. 지났습니까? 벌써? 5학년 때 미쳤대. 아, 5학년 때 벌써 지나갔다. 넌 몇 학년 때? 넌 아직 안 왔을 것 같은데. 아니 저 되게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왔다. 네. 아, 너는? 중2병. 중2병. 계속해서. 아. 계속 쭉 길고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는 겁니까? 한 번에 짧고 딱 끝내버리는 건 안 좋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if 만약 라면 되겠고요. 만약이 없더라도 조건들이란 거 라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라면 보이고 unless if나 됐고요. 뭐 because, since, as 뜻은 뭐뭐이기 때문에고 반드시 얘들은 문장이에요. 얘들 다 문장만, 얘들은 접속사만 됩니다. so도 마찬가지고요. so 대 꿈은 다 접속사만 됩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있는 것만 연결시켜 주기로 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 but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but으로 동일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위치가 단 뭐 주의해라? 위치를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록 비가 내렸지만 나는 거기 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 갔습니다. 위치가 달라다니까 위치를 주의해야 된다. 위치 주의 라고 쓴 거예요. 그치지미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만약이 없습니다. 만약이 없지만 라면도 없습니다. 라면도 없고 라면도 없지만 됐습니까? 네가 빨리 걷는 조건, 빨리 걸을 수도 있고 빨리 안 걸을 수도 있단 말이야. 조건이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네가 빨리 걷는 거 언제일? 그래서 하지만 여기다 절대 버전머리 하지 말고 어 여기 잘 됐네. 잘 됐네. 잘 됐다, 그치? 잘 됐잖아, 그치? 잘 됐지? 그래서 같은 표현? 같은 표현? 얘가, 내가 유를 보고, 아, 이거 수업할 때, 아, 여기는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고, 아, 선생님 머리 나빠갖고 생각 잘 안 난다. 했잖아.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유를 보고 잘 됐다 그러고 있다니까? 유를 보고 잘 됐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같은 표현 그래서 뭐? 빨리 걷는다면 너는 버스를 탈 수 있을 거다잖아. 빨리 아, 걷는다면 그렇죠.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그러면 뭐 빨리 걸어라. 그러면 너는 버스 탈 거다 봤잖아요. 근데 이거 아쉬워서 되게 좀 그랬는데 아 여기다 넣어놨네. And 여기 넣어야죠. And you will catch the bus. Walk fast and you will catch the bus. 빨리 걸어. 그러면 탈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아플지도 모른다죠. 네. 아플지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한다? 좀 쉰다죠. 네.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면 너는 좀 쉰다가 뭐가 된다? 쉬지 않는다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Unless죠. You may get sick unless you take some rest. 됐습니까? 또 할 것 같지 않냐? 네. 할 것 같잖아, 그치?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네. 준비, 그럼 해봐. 네. 같은 표현 뭔데? 네, 그랬어요. 같은 표현 뭐다? If you may get sick. You won't take some rest.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해봐. If you may get sick. If you may get sick. You don't take some rest. 도대체 얘 뒤에 있던 얘를 왜 얘로 갈아끼는 거야? 어? 아 쟤가 저렇다니까 내가 너 네 머릿속에 들어가서 네가 그러고 있다는 거 안다니까. 다시 할게요. 어. If you may not get sick, you take some rest. 왜 계속해서 얘를 여기다가 옮겨놔? 어? 하, 이상합니다. 얘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고. 어? 네. 그래. 그러면. 아, 눈물 나.
자, 봐봐. 만약 너는 아프게 될 거야. 만약 네가 좀 쉬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에 만약 네가 좀 쉬지 않는다면 하면 되잖아. 그럼 네가 쉰다는 you take some rest고 네가 쉬지 않는다는 뭐야? 그러면 뭐겠어? 같은 표현보다? 와, 정말 고집 세다. 얘를 계속 여기다 갖다 놓네. 여기 있는 애고 여기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화장을 놀리시죠. 넌 주저라고 중독자라고 설명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 자, 봐봐. 네 눈높이에서 내가 설명할게. 자, 네가 좀 쉬지 않는다면 야 너는 아프게 될지도 모른다야 다.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건 계속 뭐라 배웠어? 주절이라 배웠어. 근데 얘가 주절인데 여기다가 왜 자꾸 뭘 갖다 놓냐고. 어?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뭐라고? 뭐? You may guess it. If you don't take some rest. 해석해봐. You may guess 뭔데? You may guess 뭔데? You may guess. 나 You may guess 뭔지죠? 나 아플지. 우리가 아플지도 모른다. If you don't take some rest. 그래,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 어? 우리가 not if라고 배웠습니까? unless가 not if하고 왔다 했어. if, 블라블라, not이라고 그랬어. if, not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도대체 if를 왜 저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가 갖다 놓을까? if you may guess it, 가면, 만약 네가 아프다면인데? 만약 네가 아프다면 너는 좀 쉬지 않는다.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응?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접속사는 뒤로 영향을 준다고. 응? 왜 단어가 있는 걸 보고 어, 이 단어 있고 저 단어 있고 저 단어 있고 있으니까 어, wash your hands after you have dinner. 손 씻어 어, 손 after 저기 있으니까 뭐 여기 손 씻다 있으니까 뭐 손 씻은 다음에 밥 먹어라. 틀린 데 없네. 뭐가 틀린 데가 없어.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인데. before you have dinner를 해야지. you have dinner 넣어서 저녁 먹는다 앞에 before가 있으니까 저녁 먹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문법을 왜 배우는데? 단어만 배워. 그렇게 영어할 것 같으면 아무 문법에 소용은 없어. 왜 접속사라고 왜 배우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분명히 뭐 물론 그것도 돼. You may guess it if you don't take some rest. 했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Get sick 이런 애들 있어. Get sick and you take some rest 이런 애들 있어. 그럼 아파라! 그러면 너는 약 먹을 것이다 이겁니까? 우리말로 생각해봐. 좀 쉬어.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면 넌 아플 수도 있어 이 말이잖아. 그럼 좀 쉬어라. Take some rest. 그러지 않는다면 or you may guess it. 이거하고 똑같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얘랑 같은 아이고 얘 아니네 미안합니다. 아까 이렇게 보셨구나. 여기 있네. 아 이렇게구나. 됐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네. 넌 지금 뭔가를 있잖아 말 크게 안 바꾸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뭐 대충 뭐 80에서 뭐 아니, 잘하면 90점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응? 근데 고등학교 때 넌 계속 그렇게 하면 점수가 있잖아. 보통 애들이 보통 다 점수가 뭐 애들 난 맨날 뭐 중학교 때 나 90점 뭐 100점 맞고 뭐 100점 뭐 연속으로 몇 번 맞고 막 이랬었어 이러다가 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모의고사 치고 와서 애들 멘붕 옵니다. 나 70점이야 80점 받았어. 나 80점 받아본 적 없는데 80점 받았으면 되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계속 100점 맞던 친구가 80점? 뭐 90점? 잘한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 쟤도 나랑 친한 친구도 쟤도 나 뭐 영어 성적 뭐 중학교 때 잘 계속 잘 받고 나도 잘 받았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쟤는 80점 맞았는데 나는 60점이 돼.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어 공부를 중학교 동안 꾸준하게 안 해서 그렇고 두 번째 문법을 적용을 안 하고 끊어있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은 우리말 감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속 보는데, 뭐 그녀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기까지 하다라는 건 분명히 친절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좀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뭐 해준다고 되는 게 늘지 않아. 이거 국어야, 국어. 내가 어떻게 할까, 국어인데. 응? 내가 이제 널 맨날 뭐 어떤, 너를 맨날 집에 데려가서 너랑 나랑 같이 말하는 훈련할까? 응? 뭐 책을 읽고 나서, 뭐 책을 읽고 나서 너랑 나랑,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 작가의 의도가 뭐냐? 어? 이 작가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무엇을 대고 있느냐? 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건 네가 해야죠. 해줄 수도 있어. 나한테 달달이 한 200만 원씩 줘. 내가 해줄게.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 쓸수 있는 건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쓸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because it was raining. 그다음에 as, since도 있죠. since 조심해야죠. as도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어서 we stayed indoors. 언제 비 내리고 있어서? 과거 진행적으로 내리고 있어. 언제 집에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자, 이과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접속사. 그래서 뭐 일치? 시제 일치인데 예외가 두개 있었죠. 그렇죠. 시제 일치에 마치 예외처럼 보이는 게두개 있었어. 그렇죠. 이 만약라면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면 먹어서 허리띠를 풀었다. 허리띠를 푸는 게 원인이야? 너무 많이 먹은 게 원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Alex ate so much 부분이 원인이죠. 그래서 that. 이 that의 뜻을 얘기했죠. 그래서 he had to loosen his belt죠. loosen의 뜻은 느슨하게 하다고요. 반대말 T로 시작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타이튼. 됐습니다. 타이트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꽉째는 타이트, 꽉째게 하다 타이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등장하면은 무슨 일이 생, 요거를 배우면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냐 한다라고 얘기했냐 했었냐 하면요. 아이 좀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랑 같은 표현 일단 이거 하나 가르쳐줘요. 에이트 했다. 그럼 이거를 해 못해. 이 안에 not 있어 없어? not 없죠. 그러면 부정적이지만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먹었을까? 이거 할 만큼 충분히 많이 먹었을까? 충분히 많이 먹었죠. 됐습니까? 자, 이런 문장 가지고 하려니까 여러분 헷갈리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는 아 그녀는 할 거야? 그녀는 뭐 8살 됐어. 됐습니까? 8살 됐어. 그럼 그녀는 그녀가 이제 8살 돼 갖고 학교를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너무 나이 든 거야? 충분히 나이 든 거야? 그렇죠. 그녀는 뭐할 만큼 그녀가 학교에 갈 만큼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제니까 she is too old야, old enough야. 그렇죠. 8살 때는 우리 조카 얘기야. 됐습니까? she is old enough. 그래서 that 초대 꿈이잖아.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막 섞고 있네. 그러면 이 표현은 she is so old. 그래서 that she can go to school 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요거 해석이 뭐 똑같은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 문장은 그녀가 매우 나이 들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좀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뜻을 쓰는 거예요. 3살짜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 야, 쟤 너무 늙었어. 학교 갈 만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is so old that she can go to school인데 그래서 요 표현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go to school을 합니까? go to school을 못합니까? 이 안에 여기에 that 뒤에 그쵸? not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s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갖고 못 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녀가 너무 어리다라는 표현. 그녀가 너무 어립니다. so 됐고 뭐냐면 she is so young. 그래서 that 학교 못 간다. she can't go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that 뒤에 이번엔 not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어린 거야. 너무 어린 거야. 너무란 말이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뒤에 나오는 to-do의 행동을 못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too young. 뭐 하기에? to go to schoo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고 to 용법이라고 하고요. 가까이 붙여오는 게 좋겠네. 비교할 거니까. 자, 이걸 보고는 to 용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는 enough to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 지금 눈에 보이는 공통점은 다 to go to school이 똑같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어리니까 이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행동을 한다 못한다? 한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so that 구문 배우면 이것도 거의 동시에 배워요. to 용법이나 enough to do. 그럼 이제 그런 걸 이 말을 왜 하느냐? 자, so that 구문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영어 문제 출제 가능성,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동안 못했던 걸 하나 할 수 있게 해, 시험 문제에서. 뭐냐? 얘기 드렸잖아요.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문장. because를 쓸 수도 있고 so를 쓸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또 so that도 쓸 수 있고 to도 되고 enough to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힘이 세고 강하다. 그럼 나이 들었으면 스트롱하고 헬스티 한 거야? 헬스티 못한 거야? 일반적으로는 못하잖아. 그럼 극복했죠 나이를. 그렇죠? 그래서 극복의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됐습니까? 뭐 제일 짧은 걸로 하죠 뭐. 됐습니까? Though he is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He is old but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he is very weak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 do 대신에 뭐 쓰면 될까? very weak가 매우 약하니죠? 그러면 그렇죠. because he is old, he is very weak.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do에 대해서 뭔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지민이가 열심히 스펠링 약점을 극복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딴 거 써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think의 과거 또는 명사형 생각이라 했죠. 그 다음에 뭐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됐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구분하세요. 스펠링.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뭐 빠뜨렸네? 아니죠? 네, 상관접속사 both A and B고 안만 길어봤자 뭐 여기에 뭐 I가 있으면 we 할 거고 U가 있으면 U 할 거고 뭐 I, U 없으면 they 되겠죠. 어쨌든 뭐랑 같이 쓴다? R랑 쓴다라는 거. 둘 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로 안 가겠죠? 여기로 가겠죠? either A or B는 둘 중 하나고 누구한테 맞춘다? B. B가 만약에 she라면 여기에 is 가고 I라면 am이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both 뭐 she and either she or I am 이런 식으로 한다. 얘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준다. 아까 둘 다 동그라미였다면 뭐 이거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다. 그러면 not ei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either는 not 블라블라 either는 neither.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she doesn't like you either you or 뭐 him 하면 둘 다 안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됐습니까? 뭐 둘 중 한 명을 좋아한다는 표현하면 she likes either A or B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ot only A but also 아따 잘한다. 그래서 B는 뭐하고 왔다? B as well as A.
그래서 얘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B에게 맞춰준다. 나도 A 벌어서 B는 큰 문제가 없는데 B가 동사랑 가까이 붙기 때문에 B as well as A 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뭐? 너 말고 걔. 됐습니까? A 말고 B. 그럼 A 말고 B니까 이것도 뭐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A 말고 B가 어떻다고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맞춰주겠다? B한테 맞춰주겠죠. 주어로 사용, 주어 부분에 사용되면.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갖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My dad has both a bike and a motorcycle.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안만 길어봤자 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either you or I am 보이죠? 뒤에 있는 섬. Responsible for the problem. Responsible. 어떤 책임이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responsibility는 뭘까? responsibility. 그렇죠. 딱 봐도 생긴 게 명사죠. responsibility. 책임. 그럼 it is your responsibility야. It is your responsibility야. 그렇죠. It is your responsibility겠죠. 그건 너의 책임이다. 명사는 너와야 될 자리죠. 그거 너 때문이야. It is your responsibility. You are responsible. 됐습니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럼 unless you wake up now, you will miss the plane. 뜻은 뭐고? 빨리 일어나지 않,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비행기를 놓칠 것이다. Unless you wake up now 한다면 you will miss the plane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일단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주세요. 지금 일어나라.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칠 것이다. 오케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ake up now or you will miss. 그렇죠. Wake up now or you will miss the pla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지민. If you tell him the truth, he will forgive you. 의 뜻은 뭐고? 그 forgive가 뭘 것 같아? 'If you tell him the truth'라면 he will forgive you래. 뭘 것 같아? 뭐라고? 틀려도 상관없어. 이런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자꾸 말을 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거야.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생각해봐. 생각해놔. 좀 이따가 누가 맞는 얘기 하는지 봐봐. 뭘 것 같아? 용사다. 너는 해봤구나. 됐습니까? 아니. 추측한 거야?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 아,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예, 용서하다, 용서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좀 이따가 tell him the truth에서 몇 형식인지 모르겠죠. 됐습니까? If you tell him the truth, you will, he will forgive you. 만약 네가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너를 용서할 거다. 그러면 밑에 거 해석 먼저 하면? 저요? 네? 그래서 그 표현 하면 어떻게 되겠다? He will forgive you. 됐습니까? Tell him the truth. And he will forgive you. Okay, 그래서 tell him the truth는 몇 형식? 사형식. 그렇죠. 에게 를이죠. Whom, what, what죠. 사형식이기 때문에 말하다에 tell 쓰는 겁니다. say는 보통 3형식 좋아합니다. that절 좋아하죠. say that. Okay, 그 다음에 speak는 뒤에 speak English 이런 3형식 좋아하고요. 자, 문장의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르게, 우리는 바르게 해석하고 같은 문장도 얘기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었죠? 아닌가요? 그래서 진, try to eat more vegetable and you will be healthy. 뜻은 뭐고?
그러면 같은 표현은 뭐겠다? If 뭐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and만 나머지 여기다 if you만 넣고 여기 and만 빼면 되는데 뭐 if you try to eat more vegetable, you will be healthy. 만약 네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나요? 할 것 같죠? 그렇죠? 좀 이따가 누군가한테 물어볼 테니까 됐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뭐 투두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투두니까 뭐 이게 무슨 뭐 명사처럼 쓰였냐, 형용사처럼 쓰였냐, 부사처럼 쓰였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빈 clean the bathroom or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at 뜻은? 역시 승빈입니다. 안 그러면 나의 룸메이트가 화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먼저 만약이란 말이 들어있는 우리말 먼저 해봐. 만약 욕심 청소를 안 한다면? 화낼 거다 하면 되겠죠? 네. 만약 누가 욕심 청소를 안 한다면? No.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If you don't clean the bathroom and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그렇죠. 너 이제 네 가방 안에 본드 다 묻었다. 아. 됐습니까? 그렇잖아. 네. 뭐라고 그래서? If you don't clean the bathroom,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본드를 두 군데나 말고 난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뭐, 캣 뒤에 어떤 시 왔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얘기 좀 해줘봐. 지빈아. 일단 명사처럼 쓰인 거야? 형용사처럼 쓰인 거야? 부사처럼 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넷 중 하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 때 버전으로 쉽게 접근하면 먹는 거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한 먹어서 그래서 더 많은 채소를 먹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이 뜻이죠? 그래서 무슨 영어법? 부사용법이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셀프로 딱 때리려고 그러죠. 부사용법이라고 한 사람들. 그쵸? 더 많은 채소를 먹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겁니다. 맞잖아, 그치?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어? 오케이. 이거 해석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내가 해석은. 채소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거예요. 해도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죠 뭐라 했어 이거 it이라 했어 it 그래서 얘를 억지로 어떻게 해석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얘가 누구 같다 얘 자체네 want냐 enjoy냐 like냐 try냐 얘기했잖아 뭐래 이런 분이네 얘는 그러면 마지막 종족이었어 뭐였어 to do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되는 건 like하고 똑같다 했죠 그렇죠 뜻이 달라진다 했죠 try의 뜻은 뭐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또 뭐? 시험삼아 해보단데 지금은 무슨 뜻이다? 노력하다 됐습니까?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애써보세요 뭐를 애써볼까요? to eat more vegetables 하는 것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이고 try 뒤에 to do가 와서 try의 뜻을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은 뭐가 되겠다? 아 뭐가 되겠다? 같은 표현. 네 같은 표현 그렇죠 넌 가방에 본드 안 묻었네 됐습니까? If you try to eat more vegetables you will be healthy 만약 네가 try to eat more vegetables 한다면 you will be healthy 해줄 거야 오케이 아 다 했었나 방금? 같은 표현? 네. 네 같은 표현 했네요 If you don't clean the bathroom your roommate will get angry 였죠 해놓고 이거 다시 돌아와 놓고 해놓고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가 까먹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겉 만드는 데 탈 건데 그런데 얘가 겉 만드는 데시 뭐로 쓸 수 있고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는데 없어질 수 있는 게 뭐였다? 목적어였죠.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곧